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주제는 대만에 잘 나가던 TSMC. 웃어야 하냐, 울어야 하냐입니다. 그간의 TSMC가 승승장구했습니다. 금년도 3, 4분기에는 역대급 수입을 올렸습니다. 무려 230억불을 때렸거든요. 그리고 뭐 애플, 엔비디아에 최첨단 반도체를 거의 독점 공급했는데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며칠 전에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아, 이 반도체에서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 나는 5년 전에 성공한 TSMC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중 패권 전쟁의 배틀필드,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나는 우려했다. 특히 반도체 중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아주 치열한 미국과 중국 간의 배틀필드 전쟁터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리스 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그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TSMC 주가가 4%가 확 떨어졌어요. 트럼프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칩스 액트, 반도체법 저거 웃긴다는 겁니다. 왜 외국의 부자 TSMC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느냐. 그냥 그 반도체 수입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뭐 30%, 50% 관세를 올리면은 TSMC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기가 힘드니까 스스로 자기들 돈으로 미국에 공장을 맹길 건데 왜 뭐 인플레 감축법 맹기라고 미국에 공장하는 외국 기업에, 그것도 부자 기업에다 돈 주냐, 아메리칸 시티즌의 세금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TSMC가 애리조나에 무려 650억 불을 투자하고 공장 3개를 지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 정부가 66억 불 보조금을 주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뗀 겁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 후보가 그냥 TSMC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야, 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비즈니스 95%를 훔쳤다. 이 훔친 미국의 이 반도체 비즈니스가 바로 타이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TSMC를 겨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모리스 창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TSMC의 창업자여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배싱, 견제하는 거는 저는 찬성한다. 그런데 왜 미국이 프렌드 쇼어링이 뭐냐면 미국이 믿을 만한 지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뭐 유도하는 거죠. 근데 왜 타이완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지역으로서는 언세이프하다고, 이건 진화 레이먼드 장관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냐고 이렇게 약간 푸념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TSMC가 요새 약간 진퇴양난이에요. 겉으로는 잘 나가지만 속으로 굶고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지금 이 애리조나의 공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감축할 것 같아요. 철폐? 철폐까지는 갈 것지 않지만 또 감축하는데, 문제는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뭐 인건비가 비싸고 원자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타이완에서 실제보다 30% 정도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최첨단 반도체 라인 하나 까는데 25조 원이 드는데 30%면 7조 원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 떠밀려서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 질려 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TSMC를 또 혼란스럽게 맹긴 거는 화웨이의 어센드 910B 스캔들입니다. 아, 화웨이가 아주 대박을 쳤어요. 그러면서 저 외신을 보면 화웨이가 새로 개발한 Most Advanced AI 칩 어센드 910B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인 A100보다도 더 성능이 우수할 수 있다고 외국 신문이 이거 낼 정도로, 그것도 이제 막 난리인가 난 겁니까? 미국도 깜짝 놀랐죠. 그럼 이걸 또 놀랍게도 하와이가 셀프 디벨롭드, 스스로 개발했다고 큰 소리 뻥치니까, 이게 미국이 이렇게 본 게, 야, 어떻게 화웨이 쟤네들이 미국의 철통 같은 제재를 뚫고 저렇게 앞선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냐고 미국이 의아한 겁니다. 사실 화웨이는 인민해방군의 스파이 기업으로 찍혀왔고 민주부터 일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같은 걸 수출 못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파웨이가 이 제재를 뚫고 맹기려느냐? 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캐나다에 있는 테크 인사이트라는 연구소가 찾아낸 거예요. 이 테크 인사이트가 화웨이의 어센드 900C 반도칩을 막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저기 TSMC 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TSMC는 야, 정말 몰랐다. 절대로 우리 TSMC는 화웨이의 반도칩 수출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타이베이 타임스에 저기서를 보면 미 상무성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뭐 해명서 내고 난리를 쳤는데 상무성은 아니야 그러면서 지나 레이먼드 장관이 열받아갖고 TSMC를 막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드러났어요. 결국은 TSMC의 최첨단 칩이 하웨이를 흘러간 거예요. 뻥 뚫린 구멍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제재했는데 뻥 뚫린 구멍인데 저 로이터 통신이 특종을 내 기사를 보면은 TSMC가 중국에 있는 기업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거를 딱 중지했다. 그 이 하웨이에서 그 TSMC 칩이 발견된 다음에 이런 건데 스토리를 보니까 이거예요. TSMC가 중국에 있는 소프고라는 어떤 칩 디자인 기업한테 반도체를 줬는데 이게 흘러 화웨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화웨이로. 근데 뭐 소프고도 절대 뭐 하웨이에 준 줄 없다 그러고 하웨이는 노 코멘트 입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로 해서 결국 미국이 아무리 철통 같은 제재를 하고 TSMC가 뭐라도 흘러 이렇게 이제 뭐 하웨이에 흘러간 건데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TSMC 주가만 뭐 4.31% 훅 떨어진 것 뿐만이 아니고 이 엔비디아 TSMC의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도 0.71%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러면 K반도체는 뭐 무풍지대냐? 사실 삼성전자도 뭐 440억 불 텍사스 테일러시에 그 투자해갖고 미정부로부터 64억 불 보조받고 하이닉스도 그런데 그럼 K반도체는 안전하냐? 근데 이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반도체에 대해서 고의로 관세 매겼다 그러는데 뭐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용을 한번 뻥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IT의 협정, 쉽게 말하면 정보기술 협정을 전 세계가 맺어가지고 정보기술 장비,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하기로 벌써 20년 이상 국제적인 전통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깨면은 세계적인 IT의 협정이 깨지면 세계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오히려 미국 기업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구글 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모든 사람이 우려하는 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아닙니까? 도널드 트럼프만 한 대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이건 우려할 만하고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 타겟팅 하는 게 어드반스드 인공지능 칩만 타겟팅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드반스드 인공지능 칩은 지금 TSMC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TSMC를 타겟팅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우리 K반도체가 미국 공장에 공급하는 건 이제 주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거든요. 미 하원에 존 물레나르라고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위원장이 있는데 이 하원 의원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야, 만약에 TSMC의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가 하웨이로 흘러갔다면 미국이 엑스포트 컨트롤이 대실패라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이 와중에서는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도 언제 어떻게 돌풍에 휘말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TSMC가 지금 돌풍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